우리 전도서 4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자유로운 사람으로 지었습니다. 학대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자유롭게 살도록 되어 있는데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떠나오자 말자 그때부터 이 세상에는 죄악이 관영하게 되고 잘 사는 자, 못 사는 자, 힘이 있는 자, 없는 자, 군대가 강한 나라, 군대가 약한 나라 그래서 전쟁과 전쟁 소문이 끊임없이 나게 된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혹은 강한 완력을 통해서 혹은 권력을 통해서 사회적인 지위를 통해서 학대하는 자가 생기고 학대받는 자가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의 흑인 노예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백인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짐승을 사냥하듯이 사냥해서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떨어지게 부부 간에 서로 헤어지게 끌고 태스양을 건너와서 북미의 농장에 팔아먹었습니다. 노예로 팔아먹힌 이상은 짐승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당한 인권 유린과 학대라는 것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공산세계에서의 학대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스탈린이 자기 동족 3천만에서 5천만을 죽였다. 모택동도 똑같이 그렇게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죄악이 들어오고 난 다음 인간이 인간을 학대하는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말하면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참 고부 간의 갈등도 많고 고추 당추 맵다 말라 시집살이 더 맵더라. 고추 당추 내놓고 시집살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선대의 여성들 시집살이 참 무시무시하게 시집살이 하고 학대를 받고 한 번 밥상에서 밥 모두 먹어보고 부엌에 쪼그리고 앉아서 누룽지나 먹고 눈물을 흘리고 시집살이 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사람 학대하는 것 참 나쁩니다. 나는 지금도 내 머릿속에 늘 기억나게 있으면 6.25 사변 때 그날따라 몹시 추운 날 어느 길거리 구석에 북한에서 내려온 피난민 같습니다. 한 나이가 한 50대쯤 되었는데 그 추운 겨울에 꺼직대기 하나 덮어쓰고서 동사를 하는데 얼어 죽는데 그렇게 하니까는 이제 숨만 붙어있어요. 하고 숨만 붙었는데 그 건너집에 있는 할머니가 따뜻한 물을 바가지에 담아와서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라 이것도 아들 낳았다고 엄마가 미역국 먹고 근구에 고추 달았지 피란 나와가지고서 올 때 갈 때 없이 이렇게 얼어 죽으니 부모가 살았으면 이걸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노. 그러면서 뜨거운 물을 입에다 떠넣어주면서 세상에서는 이렇게 고생만 했지만은 극락에 가거라. 극락에 가거라. 그렇게 하는 걸 내가 그게 삶의 학대 아닙니까? 전쟁으로 말미암아 부모, 처자 다 잃어버리고 피란 나와서 몸은 병들고 갈 때는 없고 끄직대기한테 덮어쓰고 그 추운 겨울에 얼어 죽는 거예요. 그 삶의 처참한 학대. 그래서 타락한 이 세계는 마귀가 인간을 학대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하려 왔노라. 예수님은 학대받는 자를 자유케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증거하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복의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는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면 주님은 학대받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도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학대가 사라집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너의 해방이 다가왔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여성 해방이 다가오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아동의 권리 해방이 다가오고 사람들을 무지해서 해방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죄는 사람을 묶고 학대하고 차별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한 말이 겁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죄에게는 위로가 없다. 학대받는 사람이 무슨 위로가 있습니까? 흑인들이 언제 위로받았습니까?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짓밟힐 때 위로받았으면 정신대 여자들이 처참하게 짓밟히고 그래서 나중에 자살을 하고 있던 누가 위로해 주었습니까? 학대받는 사람은 위로자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죠.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 권세가 있으니 저희에게는 위로가 없도다. 학대하는 자는 권세를 가지고 인권을 유린하고 인권을 빼앗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고 마귀의 세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많은 학대를 받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학대하다가 여자가 남자를 학대하다가 서로서로 이웃끼리 학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 하였습니다. 학대를 받고 처참하게 살 바에야 지금 살아있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훨씬 낫다. 무거운 멍에를 걸머쥐고 학대를 받고 인권이라는 없이 노예가 되어서 살 바에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좋다. 정신대 여성들 보십시오. 매일매일 같이 원치 않은 남자들 10명에서 20명을 맞아야 되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소망이 없습니다. 이 둘보다도 출생하지 아니하며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낫다. 차라리 이렇게 학대밖에 살 바에는 안 태어난 것이 더 좋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므로 천당도 없고 지옥도 없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학대받고 처참하게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사는 것은 죽는 것이 낫고 또 차라리 안 태어난 것이 더 낫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학대를 받고 처참한 증이 있더라도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소망을 받고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고통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더라도 영적으로는 큰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 믿는 흑인들이 지은 흑인 연가가 많습니다. 흑인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지은 찬송가가 많은데 그 찬송가가 모두 다 요단강 건너가서 천당에 올라가서 사는 그 소망에 대한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지상에서는 육체적으로 무수히 학대를 받고 짓밟히나 속 사람은 위로를 받고 천국에 소망을 향해서 노래했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참 좋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억압하고 짓누르고 고통을 다가와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고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으면 눈물을 흘리면서도 위로를 받고 그 고난을 이기고 천국을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그 모든 학대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자유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소망이 크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태어난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태어났기 때문에 천국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학대받을 바에야 죽는 것이 낫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안 태어난 것이 오히려 낫다고 그렇게 여기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본적 사람이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교묘한 일로 인하여 이웃에게 시기를 바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내가 본적 사람이 모든 수고와 아주
애쓰고 힘써서 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교묘한 일로 여러 가지 연구 개발해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을 한다. 그러니 결국 사람들의 사랑을 오히려 받지 못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서 열심히 연구 개발해서 그 결과로 사람들에게 시기를 당하고 질투를 당하고 미움을 당할 바에는 그렇게 애써서 힘써서 연구 개발해서 잘 살게 만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성하게 만들어 놓아도 정신적으로 시기와 분노와 질투가 꽉 들어차 있으면 사랑이 없으면 물질적인 부유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잠언서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큰 집에서 밤낮으로 소고기를 뜯으면서 살면서도 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산 중에서 초막을 짓고 산나물 먹고 사는 것이 낫다.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있어 서로 물고 찍고 싸우면 재산도 의미가 없고 인간의 모든 연구 개발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현실 세계에 보십시오.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연구 개발해서 문명과 과학이 발달되었지만은 그 발달된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켜 한꺼번에 수천 명, 수만 명을 몰살시키 처참한 살상을 가한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인간이 일하고 연구해서 개발시킨 문명이 인간에게 가져온 유익이 뭡니까? 자연 속에 살 때보다 더 많은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절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인간이 힘쓰고 애쓰고 그러고 문명을 발전시켜도 시기와 분노와 질투가 있으면 그 문명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헛되고 헛된 것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가 사랑을 하고 서로 이해하고 동정하고 손잡고 살아야 이 정신적인 가치가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 이룩하는 모든 물질적인 이익도 있지 이 정신적인 사랑, 이해, 동정, 용서 같은 이런 것이 없이 물질적인 것만 아무리 쌓아놓아도 그건 아무 효과가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내가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교묘한 일로 인하여 이웃의 시기를 바르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자, 5절요. 우매자는 손을 거두고 자기 살을 먹느니라. 우매자는 손을 거둔다는 것은 일 안 한다는 겁니다. 이 바보는 일을 안 하고 자기 살을 먹는다는 것은 바보는 일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노? 그러면서 일 안 하고 앉아가지고서 자기 살을 뜯어먹나라. 그런 것은 굶고 앉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게으르면 또 굶고 앉았다. 바보는 팔짱 끼고 일을 안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살을 먹고 있다. 일 안 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일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이 세상에는 이래 봐도 헛되고 저래 봐도 헛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매자는 손을 거두고 자기 살을 먹느니라. 6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두 손이 있는데 한 손에만 가득히 쥐고 편안한 것이 두 손에 다 가득히 가지고도 애쓰고 힘쓰고 평안함이 없는 것은 그것은 바람잡는 것 같다. 이건 뭐냐면 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많이 가지고도 평안이 없이 수고만 꽉 들어찬다면 그 많이 해서 수고해서 붙잡은 것이 무슨 이익이느냐. 바람잡는 강아지다. 평안이 없는 모든 물질적인 성취는 바람잡는 것 같다. 많이 쌓아놓고도 마음의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꽉 들어차 있으면 그것이 무슨 이익이겠는가? 적게 먹고도 마음이 편안한 것이 좋지 않은가? 그 말인 것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행복의 기초는 평안의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아무리 부귀영화 공명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의 평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의 평안이 인간으로서 작심에서 생기답니까? 안 생기납니다. 마음의 평안은 야훼 샬롬, 하나님을 알아야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저는 언제나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견디는가? 저도 스트레스가 많이 생겨요. 이 금전적인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스트레스, 여러 가지 내 개인적인 스트레스, 그 여러 가지 마음에 스트레스가 생기고 염려, 불안, 고통이 생기고 짜증이 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다 그것을 일일이 고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게 다 청소되어버리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니 내가 무엇을 걱정하리요. 내 시대는 하나님 손에 있어오니. 시편 기자가 맨 처음 야훼야 내 시대는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일생이 하나님 손에 있사오니 내가 하나님께 내가 맡기고 살 일이지 내가 무슨 걱정할 게 있느냐 하나님께 맡깁니다.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집니다. 지성으로 생각할 수 없이 마음에 평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 그 스트레스를 다 이기고 그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웃음이 있다고 마음이 편안하고 기쁨이 있다고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의 그 마음의 스트레스, 마음의 그 여러 가지 억압은 예수 믿고 기도하면 풀립니다. 예수 믿고 철야 기도하든지 또 새벽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든지 그래도 안 풀리면 산 기도 가서 금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마음의 모든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손에만 있고도 마음의 스트레스 없이 평안한 것이 두 손 가득하고도 큰 번뇌가 꽉 들어차고 일이 꽉 들어차고 고통하는 것보다 낫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건 참 올바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언제나 평안을 가지십시오. 평안을 가져야 오래 삽니다. 저 호랭이나 사자는 사납잖아요. 그저 하면서 뛰어다니면서 다른 짐승 잡아먹고는 호랭이나 짐승은 그거는 몇십 년이 안 돼야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악어 그 물 속에 가만 하루 종일 가만. 이건 100년을 두고 산다고. 그 짐승들도 가만히 보면요. 오래 사는 짐승은 그 어슬렁 걸음도 어슬렁 걸어요. 이렇게. 빨리 뛰어다니는 짐승치고 오래 못 살아요. 그 에너지를 빨리 소모해버리기 때문에. 오래 사는 짐승일수록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의 에너지를 많이 절약하면서 살았어요. 사람도 그냥 성격이 팍팍팍팍팍팍 하고 그냥 급하게 왔다갔다 하는 사람 빨리 죽어버려요. 어슬렁 어슬렁 한 사람이 에너지를 소모 많이 하기 때문에 오래 산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육체가 늙지 않습니다. 마음의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 꽉 들어차면 그런 말미암아 육체에 여러 가지 해독스러운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서 육체가 빨리 마모가 되고 늙어요. 그러나 마음이 편하고 기쁘면 육체를 건강하고 살리는 엔돌핀이 많이 나와가지고서 아주 건강하고 좋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마음이 기쁘면 편안해지는 것이다. 평안과 기쁨은 친구입니다. 평안이 오면 기쁨도 오고 기쁨이 오면 평안도 옵니다. 불안이 오면 슬픔도 오고 슬픔이 오면 불안도 오는 것입니다. 또 7절 보십시다. 내가 또 돌이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8절요.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것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마지 아니하며 부를 눈에 촉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하나니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노고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돈 모으는 재미로 사는 사람. 뭐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어 그것을 나눠줄 사람도 없는데 자기는 서지 않고
죽도록 벌어서 모아놓고 그 다음에는 빈손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런 게 신문에 가끔 난 거 봤지 않습니까? 일본의 거지, 날 거지가 되어서 있는 그 동양하는 거지 죽었는데 그 은행 예금을 보니까 수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많은 돈을 은행에다가 모을 만큼 구걸을 했으니 어떻게 합니까? 계속 구걸해서 얻어먹으면서 자기는 안 쓰고 은행에 차곡차곡 돈 모아놓고 돈 통장 보는 재미로 살았다고. 돈 통장 보는 재미로 살다가 죽었다. 돈 한 푼도 쓰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옛말에도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그 말이십니다. 버는 사람은 돈 버는 재미로 산다고. 한 푼 두 푼 돈 버는 재미. 그러나 번 것을 공짜로 얻은 사람은 그건 버는 고생이 없기 때문에 쓰는 재미로 산다고. 미국의 여러분 석유왕 록펠러. 석유왕 록펠러. 그는 미국에서 최대의 갑부였습니다. 요사이 소위 말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거부가 생겨나기 전에 석유 재벌로서는 록펠러가 제일 부자였는데 그는 호텔에 오면은 제일 삼유방 값싼 방에서 자고 그리고 음식은 식당에 들어가서 20센트나 30센트는 샌드위치를 먹어요. 구석에 혼자 앉아가지고 그 갑부가 석유왕으로서 미국에 뭐 수십억 불을 가진 사람이 샌드위치를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오면 사람들을 잔뜩 데리고 와서 호텔 스위트 하룻밤에 막 수백 불 나가는 그 인류 스위트에 들어가고 그러고 음식도 뭐 내놓으라고 해서 값비싼 것을 먹습니다. 그래 호텔 종업원이 하루는 록펠러 아버지가 내려와서 또 20cm, 30cm짜리 그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 거 보고 아유 할아버지 아드님은 오면은 우리 호텔에서 최고의 스위트에 있으면서 음식도 제일 좋은 음식, 값비싼 음식을 시켜가지고 먹는데 왜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옷도 남루하게 입고 이렇게 샌드위치 먹습니까? 가만히 앙인동으로서는 이 사람아 나는 부자 아버지가 없지 않아. 내 아들은 부자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그렇게 먹지만은 나는 부자 아버지가 없지 않아. 그 말 참 참말입니다, 여러분. 부자 아버지를 가진 아들은 지가 고생해서 안 벌었기 때문에 총 나가라 칼 나가라고 막 쓰는 겁니다, 그냥은. 지가 안 버린 돈, 뭐 피땀 흘려서 안 버린 돈이니까 그건 뭐 돈 아까운 줄로 막 쓰지만은 자기 손으로 돈을 번 사람은 겁이 나서 못 쓴다고요. 그 자식이 쓰는 것 구경만 하지. 아마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노력한 만큼 적당히 사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크게 되는 것도 별로 좋은 것 아니에요. 자, 그러면 또 구절 보십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한 사람보다도 여러분 두 사람이 단결하면 힘이 있어요. 성경에는 한 사람은 천을 쫓고 두 사람은 이천을 쫓는다. 만을 쫓죠. 아,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한 사람은 천을 쫓고 두 사람이면 이천을 쫓아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천을 쫓고 두 사람은 만을 쫓는다. 벌써 사람에는 모이면 열 배로 능력이 좋아진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게 단결하면 이만큼 힘이 있다. 혼자 하는 것보다도 두 사람이 단결해서 일을 하면 혼자 하는 것의 열 배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 배의 효과가 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수학인데 이거 정말입니다. 우리 민족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상당히 자질이 우수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머리도 좋고 갈변하고 부지런하고 꿈도 있고 좋은데 두 사람만 합쳐놓으면 박살이 나요. 물고 찍고 싸우고 해서 박살이 나요. 일본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갖다 놓으면 별 수 없어요. 한 사람 갖다 놓으면 키가 이렇게 죽어 있고 말도 잘 안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사람, 세 사람 모아놓으면 막 떠들어 제끼고 이기양양하고 그리고 두 사람 이상만 되어도 똘똘 뭉칩니다. 그러므로 일본 사람은 착, 찰, 흙 같아서 하나에다가 하나 보태면 탁 붙어버리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모래 같아서 갖다 놓으면 버르르 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이 배워야 될 것은 합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합쳐. 혼자서 하면 아무 일도 못 이뤄도 둘이가 하면 크게 일을 이룰 수 있다. 기도도 그래요. 혼자 하는 것보다도 너희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루어 주시겠다 그러십니다. 혼자서 기도하면 하늘에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원수 마귀의 진을 감히 깨뜨리지 못하고 투쟁을 하는데 두세 사람 합치면 막 무서운 힘이 되어서 그 원수의 진을 깨뜨리고 하늘의 응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도 우리가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두세 사람 합쳐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뜻을 합쳐가지고서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 쉽게 응답이 와요. 혼자 하는 기도보다는 합심해서 하는 기도가 크게 효과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다. 두 사람이 합쳐서 수고를 하면은 좋은 상을 얻는다. 좋은 결과를 얻는다. 여러분 마음이 딱 맞는 두 사람이 서로 분쟁하지 말고 손과 손을 마주 잡고 합심해서 일을 하면은 좋은 상을 얻는다.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낫다. 그러나 서로 의견이 불일치하여 서로 헤어지면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낫지 둘이 했다가는 더 큰 박살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우리 봅시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랴.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걸어가면 한 사람이 넘어지면 붙잡아 일으켜줘요. 다른 사람이. 그러나 자기 혼자 가다가 혼자 넘어지면 아무도 일으켜줄 자가 없습니다.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혼자 앉아. 그건 절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이란 좋은 것입니다. 결혼하면 귀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부인도 긁어치고 뭐 남편도 긁어치고 요새 젊은이들 그래요. 아유 뭐 결혼 뭐 긁어치는데 할 거 있나 내 혼자 깨끗하게 살지. 혼자 깨끗하게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은 좋을 땐 좋으나 병들면 절단강산이 납니다. 병들어서 밤 1시 2시 됐는데 시계는 안 가고 시간은 꾸물거리는데 몸은 아파서 열은 나고 온몸은 고통스러운데 물 하나 떠다줄 사람 없고 옆에서 도와줄 수 없으면 그때는 아이고 결혼할 걸 잘 버렸다. 이때 신랑이 있었으면 좋을 걸. 이때 마누라가 곁에 있으면 좋을 걸. 그런 것입니다. 좋을 때는 혼자서 다 좋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어려울 때는 옆에 같이 있어서 서로 도와주면 참 좋습니다. 제가 해외 여러 번 다녀와서 옛날에 느꼈는데 경치도요. 아주 해외 가서 좋은 경치 같은 거 보면 혼자 보면 재미없어요. 마누라를 옆에 데리고 있으면 재미가 더 있다고요. 혼자 보면 아유 이 마누라 데리고 와서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재미가 없습니다. 음식도 두 사람이 서로 같이 먹으면 더 맛이 있고요. 좋은 일도 두 사람이 서로 나누면 더 좋아지고요. 고통은 두 사람이 서로 분담을 하면 고통이 더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혼자 살도록 안 돼 있습니다. 인생은 서로 사람인 자로 서로 바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신앙생활도 그래요. 뭐 나 혼자 믿으면 되지 뭐 복잡하게 뭐 자꾸 구역장 기도회 나오느라 지역장회 나오느라 하는데 그거 뭐라 저거 나오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좋을 때는 구역장도 소용없고 지역장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내가 신앙의 시험이 들고 우리에게 큰 풍파가 다가왔을 때 그때는 내가 구역에 소속에 있고 지역에 속에 있으면 구역장이 뛰어오고 지역장이 뛰어오고 구역원들이 뛰어오고 합심하여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면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뭐 귀찮지요. 자꾸 구역 예배 나오시오. 귀찮지요. 그러나 어려움을 당할 때 병들었을 때 고난당하실 때 큰일을 치를 때 그때는 이웃에 있는 구역원들이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려울 때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좋은 모임에 소속했다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큰 도움입니다. 이러므로
여기에 보면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려죠. 그 다음 11절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야, 이거 진짜입니다. 이건 내가 왜 체험을 해봤는데요. 외국에 우리 집 사람하고 같이 부흥회 갔다가 우리 집 사람이 학교 강의 때문에 저희 일찍 한국으로 돌아가 볼 때가 있습니다.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걸 몰랐는데 우리 집 사람하고 같이 잘 때는 방이 떳떳하고 좋았다고요. 아, 그 전 방이 떳떳한가 보는데. 아니, 미리 가버리고 나면 그 다음날 침대에 잤는데 밤새도록 추워서 새우잠을 잡니다. 야, 이상하다. 이 방이 왜 참 춥노? 춥노. 나중에 알아보니까 우리 마누라가 스토브야, 스토브. 그 몸에서 나오는 열기로서 같은 이부자리에 자니까 몸이 후끈후끈하고 참 좋았는데 그 가버리고 내 혼자 있으니까 그만 새우잠을 자고 추워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을 보고 참말인 줄 알아요. 추울 때는 둘이가 같이 누우면 서로 열기 때문에 몸이 떳떳해지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 있으면 혼자 열로서는 충분하지 못해요. 여러분, 피난 생활하고 어려울 때 혼자서 살아나가는 사람하고 식구가 많은 사람하고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혼자 사는 사람하고 식구가 많은 사람하고 피난 시절에 가서 누가 안 굶고 살아남겠습니까? 예? 식구가 많은 사람이요? 혼자 살아남는 사람 손 안 들어봐요. 혼자. 식구가 많아야 살아남는 사람 손. 6.25를 통해 본 사람은 알아요. 식구가 많은 사람은 온 식구가 나와서 다 요것만큼 뭐가 얻어옵니다. 얻어와도. 얻어온 것을 큰 양푼에 함께 다 넣어가지고 끓이면 그래도 다 나눠 먹는데 혼자는 요것만큼밖에 못 얻어오니까 그걸 가지고 못 살아요. 많은 사람이 가서 여기서 조금 벌어오고 저기서 조금 벌어오고 다 벌어온 것을 합치면은 그걸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어요. 어려울 때는 식구가 많아야 살아남지 식구가 적으면 못 살아남습니다. 그거 꼭 알아야 돼요. 우리 상식교생하면 식구가 작아야 살아남지 싶어도 어려울 때 다 같이 나와서 벌어먹으려고 할 때는 식구가 다 많아서 이리저리 가서 다 벌어와서 함께 합치면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 다음 12절요.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 않으니. 저기 쳐들어오는데 한 사람이면 넘어지겠는데 두 사람이 딱 당기려시면 능히 그걸 이겨낼 수 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 말을 말씀합니다. 실 하나야 탁탁 당기면 떨어지지만 이걸 세 삼겹을 꼬아놓으면 이거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노라. 너 혼자 있는데 내가 너와 같이 있겠노라. 이 말씀은 물론 혼자 계시도 주님이 같이 계시지만 주님이 강하게 임재하여 계시는 것, 주님이 강하게 함께 계시는 것은 두세 사람 이상 모이는데 강하게 같이 계십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 주님이 강하게 임재하여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처럼 하지 말고 주님이 강림하실 날이 오는 것을 보면 볼수록 더 모이기를 열심히 하라는 것은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주님의 임재하심이 강하게 임하게 되고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깁니다. 마귀를 이깁니다. 세상 유혹을 이기고 마귀를 이깁니다. 혼자서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이기지 싶어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꼭 교회에 출석해야 되는 것은 교회에 와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이깁니다.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면은 세상의 유혹과 파도가 쳐들어오면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혼자서는 신앙 약하지만은 두세 사람이 구역으로 합치고 지역으로 합치면
이건 굉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여러분 혼자서 안 됩니다. 우리 하늘나라는 합쳐야 됩니다. 신앙도 혼자서는 안 됩니다. 신앙도 합쳐야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 있는 신앙인들이 합쳐야 되고 우리 동네에 가서 우리 구역원들이 합쳐야 되고 지역이 합쳐야 되고 교회가 합쳐야 되고 온 세계 기독교가 연합을 해야 되고 합치면 이깁니다. 갈라놓으면 집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와서 어찌한지 갈라놓으라 합니다. 어찌하든지 구역을 와서 해쳐버리고 지역을 해쳐버리고 교회를 갈라놓고 세계 기독교계를 갈라놓게 만들고 갈라놓으면 힘이 없거든요. 합쳐놓으면 아주 놀라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피한다 그러십니다. 한 사람이 혼자 기도하든지 한 사람이 혼자 전도하든지 한 사람이 혼자 일하면 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도하러 갈 때 꼭 둘씩 둘씩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피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합니다. 전도할 때도 혼자 가면 겁이 나가 전도 잘 못하고 공격을 당하면 입이 닥치는데 두 사람이 함께 가면 서로 용기를 또 꽂아주기 때문에 이깁니다. 기도도 두 사람 이상 합쳐서 하고 전도도 두 사람이 이상 합쳐서 하고 혼자서는 없습니다. 독불장군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늘나라는 독불장군은 없어요. 합쳐야 돼요. 두 사람 이상 세 사람 그리고 열 사람 천 사람 만 사람 십만 사람 백만 사람 합치면 합칠수록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꼭 구역회에 참석을 하십시오. 꼭 구역회에. 이 구역이라는 것이 합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신앙에 거대한 도움이 됩니다. 구역을 등한히 하지 마십시오. 꼭 구역회에 시간 내서 합쳐서 함께 구역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거대한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좌우간 예수 믿는 사람은 자꾸만 두세 사람 서로 합쳐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 13절요.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소년은 늙고 둔하여 가남을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 가난해도 아주 지혜와 총명이 있는 젊은 소년은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늙고 이제는 우둔해지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간청을 해도 받아들을 줄 모르는 이러한 왕은 이미 끝장난 겁니다. 나이 늙고 둔해지고 신하들이 아무리 간해도 신하들의 어드바이스를 듣지 않는 이 왕은 이미 끝장이 난 것입니다. 그럼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나 가난하더라도 지혜와 총명이 있고 빠릿빠릿한 젊은이가 그런 왕보다 나은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젊음이 늙음보다 낫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나이가 늙어 죽게 된 사람은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빠릿빠릿하고 젊은 사람보다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늙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죠. 예수 없이 늙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죠. 그러나 예수 믿고 늙는 것은 슬프가 없습니다. 백발이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사람은 후피 하나 속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그 사람은 후피해도 속은 날로 새로워져서 육신의 장막집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늙어 둔하고 가남을 듣지 않은 왕은 이미 끝장났습니다. 왕이라도. 그러나 가난하나 젊고 지혜로운 청년이 훨씬 낫죠. 그러므로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소년은 늙고 둔하여 가남을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14절 저는 그 나라에서 나면서 가난한 자로서 옥에서 나와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는 왕이 원래 정치운동하다가 옥에 갇혀가지고서 고난을 당하다가 아마 쿠데타를 일으켜서 혁명을 해서 그래서 뭐 왕이 되었습니다. 젊을 때는 상당히 지혜롭고 활기차고 좋았으나 이제 나이 늙으면 둔해지고 그리고 미련해지고 가남을 듣지 않고 그렇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15절 내가 본적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버금으로 대신하여 일어난 소년과 함께 있으며 자 그러니까 자 제일 처음에는 이 왕이
혁명을 일으켜서 감옥에 들어가 고생을 하고 그다음 감옥에서 나와서 그래서 나라를 세우고 국민을 이끌어가니 모든 사람들이 그 임금을 따르고 임금이여 임금이여 하다가 이 임금이 나이가 늙어가지고서 이제는 우둔해지고 가난을 받을 줄 모르니까 그 다음에는 그 같은 곳에서 가난하고 고통 속에서 사나 지혜롭고 젊은 청년이 일어나서 또다시 왕을 물리쳐내고 그가 왕이 되겠다고 하니까 모든 인심이 이제는 이 전 왕을 버리고 이 젊은 사람을 향해서 인심이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 인심 허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처음 왕이 젊었을 때는 국민들을 살리겠다고 혁명을 일으켜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 나와서 왕이 되어서 있을 때는 모든 그 왕을 따르다가 나이 늙고 둔해지고 미련해지니까 이제 그 버려버리고 또 가난하나 젊고 총명한 젊은 버금되는 사람이 올라오니까 그를 전부 국민들이 또 밀고 나간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중심이 꽉 잡혀 있습니다. 동남풍이 불어도 서북풍이 불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어도 걸어가고 못 먹어도 걸어갑니다. 잘 입어도 가고 못 입어도 갑니다. 지위나 명예나 권세가 있어도 가고 없어도 우리는 갑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분을 모시고 우리는 아버지께로 향해서 매일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타협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추호의 타협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도 가고 죽어도 갑니다. 먹어도 가고 못 먹어도 갑니다. 좋아도 가고 슬프도 갑니다. 잠시 잠깐 후에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치 아니하시랴. 나 여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고 다 발부둥을 치지만은 순식간에 이 세월은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는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섭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준비한 사람은 영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요. 그때 세상만 취하고 세상만 따라서 헛된 것만 잡고 있던 사람은 그때는 정말 좌절하고 절망에 처하고 삶의 모든 공포가 일시에 그 생애 속에 다가오게 되실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전도서가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 삶이 다 허무하다 그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는 믿지 않은 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 말인 것입니다.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